그럼 이제 자연 치유, 그러니까 산으로 갔는데 내가 갖고 있던 암이 갑자기 사라졌다. 이런 분들은 그 산에 들어갔을 때 어떤 특정 조건들이 내몸 안에 NK세포, T세포를 뭔가 활성화시켜가지고 암을 없앴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기는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강화가 돼서 NK세포도 강화가 되고 T세포도 강화가 되고 이제 이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정보를 얻은 거예요.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를 얻었다는 게 뭐냐면 이 T세포가 암세포에 대해서 이게 암세포야 하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 정보를 주는 기능이 되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암세포가 내거 정상 세포에서 바뀌었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어때요? 모양이 보니까 내 거하고 똑같아. 그쵸, 그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삐딱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야 저게 암이야? 아니야? 이걸 잘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봐, 요거 이런 특징이 있는 놈 이게 암이네? 했을 때는 이걸 아 이거 보니까 요거 가지고 있는 놈들은 암이야. 이라고 정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을 하는데 이 정보를 주는 놈들이 요 놈을 잘못 찾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연히 어떤 계기가 된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뭘 했는지를 몰라. 뭐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건지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수지상 세포나 대기 세포가 암이라는 정보를 찾았다. 그러면 이 정보를 면역 세포한테 알리는 거예요. 자, 저기에 암이 있다. 요놈들은 전부 다 저기야. 그 알려주면 이 정보를 받는 순간 이제 이거는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정보가 그만큼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정보를 이제 산에 들어가가지고 찾게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됐을 경우에. 근데 그게 사실은 아주 희박해요. 근데 우리 그렇죠. 암 환자들이 그거를 기대를 하고 맞아. 다른 건 치료를 다 포기하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케이스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책에도 나오고 누가 그렇게 해갖고 좋아졌다, 뭘 먹고 좋아졌다, 정말 뭘 먹고 좋아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그걸 먹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몇 명이 그렇게 해갖고 좋아졌는지, 몇 명을 치료했는데 몇 명이 좋아졌는지 통계 자료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대학에서 이렇게 하는 항암제나 이런 것은 쓰면은 검사를 해가지고 뭐 대조군 몇 명, 그다음에 환자 몇명 해가지고 대조군에 비해서 몇 명이 좋아졌다. 이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데이터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확률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확률이 정말 낮아요. 이런 경우에 100명에 한 명도 아니고 1000명에 한 명, 만 명에 한명 정도라고 봐요. 그런데 이 확률은 뒤로 빼버렸어. 그리고 누가 좋아졌더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환자들 보니까 나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쪽으로 빠져드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몇 명을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몇명 속에 한 명인지 그걸 꼭 봐야 되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꼭 그걸 강구하라 그래요. 항상 그 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자연 치유로 이제 암을 나았다는 분들 보면은 이제 애초부터 내가 병원을 갈 것이냐 산에 갈 것이냐 이거를 선택하기보다는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뭐 시한부상을 받는다든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러신 분들이 이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권장님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대개 보면은 막 시작하는 분들이 방향을 자연치유 쪽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이냐면 여러 가지 할거다 해봤어요. 그쵸. 안 돼. 야,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둘다 크게 그 방향은 아니라고 보는 게 처음부터 가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해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그쵸. 현대의학적인 방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이 좋아질지 이걸 생각을 해서 되기 때문에 처음에 가는 경우인데 문제는 이제 정말 다 나빠져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제 뭐 특히 뭐 항암이나 이제 더 이상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삶의 질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기력이 떨어져 버리면 면역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떨어져 버렸을 때는 끌어올리기가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삶의 질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또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네. 중요한 거는 그런 단계에 가기 전에 면역이 어느 정도 내 거 유지하고 있을 때 네. 그러면서 항암이나 이렇게 현대학을 하고 있다면 그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되면 최악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이미 늦어버린 상태에서 올리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서 아 내가 이것 가지고 안 되네? 그럼 늦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우리 환자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한 가지 방법 가지고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현대의학도 하나의 때려잡는 방법이에요. 네. 그것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저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튈 수 있는 방향은 다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주 최악으로 그러니까는 진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많이 늦어요. 그러기 되기 전에 네. 예,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다면 훨씬 더 치료율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죠. 그 면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NK세포나 T세포보다 좀 더 익숙한 단어가 백혈구인 것 같아요. 이 백혈구와 면역은 어떤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역하고 우리가 이제 세균에 대한 면역도 있고 아까 네. 바이러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암이라든지 막 곰팡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면역을 담당하는 전체를 담당하는 게 바로 백혈구예요. 네, 이제 백혈구 중에서 네. 이제 뭐 NK 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지상 세포, 뭐 대식 세포 그리고 네. 이제 또 T 세포가 있는 림프구, 림프구 네. 중에서도 이제 비림프구가 있고 항체를 만드는 네. 비림프구고 그 다음에 T림프구는 바이러스나 면역세포를 감당하는 그래서 이런 세분화되어 있는 이 림프구나 그 다음에 이제 호중구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 게 백혈구죠. 아, 그러니까 백혈구가 네. 다 포괄하는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괄 개념이죠. 우리가 백혈구라고 하는 것은 네. 혈액을 뽑아가지고 딱 침전시키면 위에 하얗게 뜨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안에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하얗게 보인다 해서 백혈구죠. 백혈구 속에 수많은 네. 그런 이제 세포들이 면역 각각 분야별로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는 거죠. 네. 그 면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면역은 무조건 높이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면역을 높이면 좋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면역을 높여서 나쁜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 면역을 이 높이면 특히 암 같은 경우가 그래요. 아까 제가 산성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게 암세포가 암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산성화가 되면 네. 면역세포들이 공격하러 가가지고 산성화가 되면은 이 면역세포가 공격을 안 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자기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면역세포가 가서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붙으면서 어때요? 다른 세포가 공격하는 것을 막아줘 버려요. 네. 자, 그러면 이리 되면 면역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겠죠.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게 좋죠. 높이는 게 좋지만 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이렇게 그 전이 되거나 이게 또 이제 육종이라든지 이게 줄기세포암으로 간 경우에 이 현상이 잘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렇게 줄기세포로 가는 경우는 특히 그렇지만 또 우리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처음에 원발암으로 발견됐을 때 암 속에도 줄기세포는 있어요. 다 모든 암에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네.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에서는 원발암에서는 줄기세포가 적다 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발 전이가 되면 네. 줄기세포가 이제 주력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줄기세포가 되는 상황에서는 면역을 무조건 높여서 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면역세포가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높이지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네. 이 환경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산성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산성화를. 그리고 또 이렇게 줄기세포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꺼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줘야 효과가 나요.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네. 면역만 높였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